조니 뎁 주연의 블록버스터 캐리비안의 해적 망자의 함이 지난 주말 국내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했습니다.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캐러비안의 해적 망자의 함은 관객 점유율 51%를 기록하며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66만여 명의 관객을 기록해 1위에 올랐는데요. 그 뒤를 이어 2위는 슈퍼맨 리턴즈가, 3위는 고소영 주연의 아파트가 차지했습니다. 한편 캐러비안의 해적 망자의 함이 1위에 오르면서 할리우드 영화는 국내 극장가에서 10주 연속 관객 동원 1위를 차지하는 기록을 세우게 됐습니다.